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금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리아 센터장인 앤드류 김이 방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혁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미북 대화가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그래도 미국은 계속 대화를 해 나갈 예정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그 계기는 지난 그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에 미북 간 뉴욕 접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이 접촉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은 벼락 끝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 미북 간의 이런 교착 국면이 또 제법 오래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을 극비리에 다녀간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앤드류 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미 CIA가 작년 5월에 급히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즉 미국 정부 내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부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CIA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CIA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미션 센터를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코리아 미션 센터의 책임자가 바로 앤드류 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압박이 상당한 고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 체제의 정복을 목표로 하는 그런 CIA의 조직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센터의 책임자를 요구 있는 앤드류 김이 최근에 서울을 방문해서 북한 당국 인사와 판문점에서 접촉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코리아 센터 저는 사실 뭐 다 어떤 나라든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대한민국만 예,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관리에 들어간 꽤 오래된 거잖아요. 이 코리아 센터를 이렇게 만든지도.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는 예.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 특별히 북한.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계속 핵과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하니까 미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모든 그 CIA의 임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뭐 5, 6백 명에 상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 김은 직전에 그러니까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맡기 직전에는 한국 지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은퇴했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센터장으로 앉힙니다. 그만큼 한국 문제 이제 정통한 CIA 이제 고위 간부라는 얘기인데 이 앤드류 김이 이제 우리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 시기는 지난 2월 달 평창 올림픽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극비리에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당시 북한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맹경일이라고 조평통 부위원장이 있었는데 맹경일이하고 앤드류 김이 만나갖고 북미 막후 접촉 문제를 집중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갈 때마다 직접 수행하고 갔고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이를 만날 때마다 만날 때 딱 세 명만 배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때 비건하고 앤드류 김이 두 명이 배석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앤드류 김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본래 김정은이 만날 때도 통역도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통역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앤드류 김이 한국어, 영어를 통역보다 더 잘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앤드류 김이 당시 폼페이오 CIA 부장에 가장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 갔지만 여전히 신임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런 급히 방안이 언론에 이제 나오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 앤드류 김이 서울을 방문한 시기가 이번 달 1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 15, 16, 17, 3박 4일간. 네. 그런데 이때 리조녁 그 북한의 대표가 우리 경기도에 방문할 때 경기도 세미나와 관련해서 방한할 때 김성해라고 하는 네. 통전부 실장이 대표단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성해 통전부 실장이 출발 한두 시간 전에
전적적으로 못 간다 이렇게 취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리종혁 대표단, 김성애가 포함되어 있던 네. 리종혁 대표단의 서울 방문 일자가 14에서 딱 17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북 간에 이런 막구 접촉이 막 급격히 이제 움직일 때 말하자면 김성애가 판문점에서 앤드류 김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대표단에 빠진 거 아니냐. 빠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김성애라는 사람도 미북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고위 접촉 그리고 김영철이가 오바마를 만날 때도 또 김여정이가 서울에 왔을 때도 이렇게 막후 실세로 활동한 사람이 김성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년부 네. 책략 통일전선 책략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해가 북미 라인의 핵심 실세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앤드류 김은 미국에서의 북미 정보 라인의 또 실세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해하고 그다음에는 앤드류 김이 서울을 방문한 그리고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3박 4일. 네. 그래서 그때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아 우리 둘 다 손해 아니냐.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버티면 둘 다 손해다. 그러니까 적절히 양보해서 빨리 우선 만나고 보자.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월말 아니면 내달 초에는 뉴욕에서의 고위급 회동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 뭐, 앤드류 김이 또 이제 김성애를 만나서 이제 접촉했다는 어떤 정황적 증거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만날 필요 뭐 있냐, 생쇼하지 마라,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나더라도, 북핵 리스트 가져와라. 결국은, 핵 리스트가 없이는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미국이 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진위를 특히 미국 쪽에서는 아 김정은이가 비핵화 안 하겠다. 이 약속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 위선인지를 네. 많이 이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바에는 회담하지 말아라. 2차 정상회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 즉 미국 폭스뉴스 하면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네. 우호적인 대표적인 언론사잖아요.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 김정은이 북한 문제 말이지 결정하는 거가 자기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다. 네. 이렇게 식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이의 실체 그리고 북한 정부의 협상의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더라도 트럼프한테 1차 정상회담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트럼프도 이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낙관적이고 선의적인 기대만 갖고 김정은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원의 반발을 무릅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숨긴 기지가 얼마나 더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은 그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건 바로 뭐냐. 우리 정부든 미국 정부든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숨기고 있는 많은 핵미사일 기지에 관련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나 이게 100%라는 보장 없는 거예요. 100%는 못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신고를 전혀 안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핵 협상 하나만 해요. 그렇죠. 핵 정보를 다 준다고 해도 100% 검증 단계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면서 핵 포기를 끝까지 안 할 것인지 이건 김정은이만이 아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검증까지 약속 거의 다 해놓고서도 막판에 그렇죠. 말하자면 튕겨서 나간 게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펜스가 APEC 정상회담, 그 다음에 아세안 정상회담 계기에 조건으로 핵리스트 신고를 하라고 2차 정상회담의 조건화는 안 하겠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핵신고와 검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쐐기를 받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는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떻게 하면 핵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까? 이거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분명 네,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아주 속임수의 아주 세계 최고의 협상 아닙니까? 김정은 체제 자체가 다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까지는
김정은이가 먼저 판을 깨지는 않는다. 2차 정상회담 깨지는 트럼프가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일단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우위상 또 영향력 쉽게 얘기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폼을 잡을 만큼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거기서 합의를 해도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합의를 깰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2차 정상회담까지는 김정은이도 간다. 아하.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김정은이한테 2차 정상회담은 연초에 예정대로 할 거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한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나와봐. 리뷰해. 이런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자. 야, 얘기 좀 해보자.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안 나와버리면 트럼프 체면 확 깎여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김정은이를 얼마나 지켜서였습니까? 그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은이 주가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위대한 협상이었다. 위대한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많은 진전이 있다. 매우 very much 영어로 매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매우라는 말 하나도 안 써도 되는데 트럼프가 약간 뻥이 센 건 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뻥이 세요. 그냥 영어로 우리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할 말 없으니까 계속 메리머치 메리머치 하지. 트럼프는 미국 토산인데 그거 뭐 매우라는 말을 말끝마다 김정은이 얘기할 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있어요. 정신체력이 제대로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있어요. 이럴 때는 트럼프도 담담한 용어를 써야 된다. 즉 외교적 레토릭은 레토릭으로 쓰되 협상의 중요성, 협상의 이렇게 크리티컬한 국면에 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트럼프도 미 국무부라든가 CIA한테 외교적 용어를 배워야 돼. 협상 전략만이 아니라. 그래서 김정은을 달래야 되고 김정은이도 너무 세게 나가기는 좀 불안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첨단 전술무기 뭐 시험지도 했잖아요. 시험지도 하면서 좀 쫄은 거예요. 쫄기 때문에 그다가 김정은이를 또 혹시 미국이 트럼프가 느닷없이 B-50 폭격기 한번 띄워봐. 이런 거 조금 겁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슬그머니 미국 시민 하나 월경했다. 근데 용서해주고 다 추방했어. 이렇게 또 꼬리 살짝 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하든 김정은이는 회담에 나가게 돼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이가 무슨 일을 하든 2차 정상회담까지는 나간다. 그다음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또 잡고 흔들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할래. 이거 안 해주면 안 할래 해가지고 조금씩 살라미 전술, 단계적 이러한 또 기본 원칙으로 김정은이 흘러간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는 큰 전략.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미국 갔잖아요. 네. 20일 날이니까 내일 한미 워킹그룹이 열려요. 네. 지난번에 이제 워킹그룹의 의미가 뭐냐 했고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워킹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제의를 했든 말든 그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 한국의 남북관계, 그다음에 남북경협에 대한 스케줄, 시간표를 최대한도 비핵화 맞춰서 늦춰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전에처럼 이렇게 조금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미국과 북한 간의 중매 역할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2차 정상, 미북 간의 정상회담 또 4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목이 많이 쉬셨어요. 아, 제가 요새 뭐 조금 네.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더니 이게 목이 좀 센 것 같아요. 강연을 또 지역 우리 안보 정세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지역에서도 다니시고 또 전국적으로 대학교도 다니시고 목이 쉬셔갖고 저도 아침에 예. 방송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유, 시청자 제가,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해드려야 되는데 예. 아 이거 또 이렇게 아무래도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뉴스가 비핵화 문제 또 이 김정은 시진핑 우리 대통령 이런 그 세계 정상들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그렇죠. 아주 매일 실시각각으로 변할 정도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배운 그 조금 지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시 그래서 쉬는 타임으로 해서 말이죠. 송지영 아나운서한테 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즘 뭐 북한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미북회담이 이제 한번 열렸고 또 남북회담도 열렸는데 북한 주민들은 뭐 굉장히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민심도 동요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했고 우리가 또 이제
대한민국과 세담 이게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세 번이나 이제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북한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실망들을 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 쓰던 뭐 말로 뭐 자력갱생 이런 걸 자꾸 이제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말고 우리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체험했다. 그래서 김정은도 아마 일꾼들에게 뭐 계속 우리를 경제 봉쇄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사회주의 대행군을 진군으로 나아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건설해라 뭘 건설해라 금강산 뭐 이제 금강산 호텔에도 뭐 수영장 몇 평짜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건설해라니까 이 돈 없이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렇죠. 네, 돈 없이 어떻게 이걸 건설합니까? 근데 명령이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이제 목이 잘리든지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중국에 나와서 지금 거기에 투자할 투자가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북한 그 간부들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아 이제는 좀 생활이 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쌀이 나오면 쌀을 사서 집안에다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식량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 식량 값이 좀 떨어질 텐데 지금 사놓지 않으면 그때 가면 이제 폭등할 걸 예상해서 돈이 있으면 다 식량을 사놓는 겁니다. 그게 돈이니까. 비쌀 때 팔 수 있으니까. 비쌀 때 이제 두 배로 파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아직 지금 닫지 않고 많이 이제 걱정하고 군심하고 아, 이게 잘 될까? 잘 될까? 하면서도 지금 또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선전선동을 자력갱생,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우구심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뭐 얼마 전에 기순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순병사가 지금 뭐 충성심이 없다. 예. 한국군이 군대 같지 않다. 또 그리고 북한 젊은이들은 충성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 한국군은 군대 같지 않고 북한 젊은이들은 충성심이 없다. 이 기순병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아마 기순병사가 작년도에 11월에 JSA를 통해서 넘어오신 오청성 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이 이제 일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말씨는 아예 대한민국 말씨를 서울 말씨를 딱 바꾸고 뭐 차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야, 군인들 같지 않다. 근데 북한 군인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북한 군인들은 옛날하고 다르다. 물론 뭐 빡세게 훈련하는 군인들도 있지만 충성심이 옛날하고 다르다. 그게 뭐냐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 군인들하고 다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군인들은 충성심도 없고 국가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별로 국가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자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진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오청성 씨가 지금 25살인데 이분이 나이를 쭉 계산해보면 90년도 때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네, 그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배려 혜택 이런 걸 요만큼도 못 받고 엄마 아버지가 시장에서 이제 번잡지를 이렇게 장사를 하든 뭐 활동을 해서 엄마 아빠의 손길로 이제 컸기 때문에 당의 배려는 요만큼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보통 다 이제 국가의 배려를 요만큼이라도 받아야 아 당에 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아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날 키웠지 당에서 나를 안아 키운 거 아니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있는 군인들은 28살, 27살 미만들은 다 장마당 세대 분들이 다 군인들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80%는 가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제가 요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26, 27살.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얼마 요즘에 갑자기 지금 북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90년대 한참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이가 핵을 만약에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게 미 국방성 고위 관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가장 최신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바당 세대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장바당 세대는 충성심이 일단 없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북한 정치체제의 골격을 허물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정일, 김일성이가 버텨온 것은 절대적인 맹신이에요. 그 이 절대적인 맹신이 장마당이라고는 사회적 시장 공간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예. 충성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그대로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장기적인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변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예. 그럼 체제 변혁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를
말하자면 북한 내에 유입시켜갖고 네. 이 장바당 사장들이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응? 젊은이들이 군인 같지 않다 딱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부 세계를 많이 보고 아 김정은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 정말 이 장바당 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손쉬운 게 우리가 DMZ에서 확성기 방송 없앴잖아요. 네. 이런 게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풍선 삐라 이런 거를 그 우리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은 이제 못 보게 돼 있어요.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개혁 개방 외부 정보화가 유입되고 외부 세계와 말하자면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네. 장바당 세대가 그런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 국제 인권 단체들과 같이 힘을 잡고 이런 말하자면 여건을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고 핵협상대도 된다 해서 잘 된다 해서 북한이 지금같이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바꾼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그런 정책 수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송정원 아나운서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또 다음 방송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석기 문제도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전부터 이렇게 참 목도 안 좋으시네요. 아 목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지영 아나운서도 요즘 근데 좀 이건 여담이지만 행사 좀 많이 잡힙니까? 아, 신의 한 수를 보고 많이 알아봐 주고 네. 많이 이 방송을 즐겨보는 강연 좀 꼭 하고 있다고. 네. 네. 많이 알아봐 주고 네. 많이 응원해 준다고. 아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행동 하나하나 이제 네. 조심히 합니다. 많이 아니.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제 행동 하나하나가 거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전혁균 차장님께서 계속 강연을 다니셔서 목이 아프시니까 우리 송지영 아나운서도 이제 강연 좀 잡혀서 강연 잡힙니다. 아 그럼 네. 많이 다니셔서 돈 많이 버셔갖고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아 이거 보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예, 또다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게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 버튼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